글래스미츠 휘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사 윤선생입니다. 아니 윤선생님, 네. 저도 촬영이 없는 날에는 안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슬슬 안경을 바꿀 때가 왔거든요. 글래스미츠에서 안경을 여러 개 써봤는데 전 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를 고를 수가 없는데, 혹시 나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뭐 찾는 그런 꿀팁이 있나요? 우리 희재사님께서는 예쁘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쓰셔도 눈 사이 간격, PD라고 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멀지 않고 좀 가까운 편이라서 안경의 이 다리 부분, 이 브릿지가 좀 짧은 걸 쓰는 게 좋고요. R 사이즈도 크지 않는 걸 쓰는 게 좋겠죠. 꿀팁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갈 매장은 어디죠? 여기 마노모스 매장인데요. 사실 마노모스는 건대 입구역 바로 앞에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안경원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마노모스의 단독 쇼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이제 마노모스 제품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또 성수 트렌드 세터니까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까지 가봤던 쇼룸 중에 제일 독특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조형물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조형물인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안경 진열대도 되고 공간 분리까지 돼서 이런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런 조형물들이 직선으로 있었으면 좀 심심했을 텐데, 아치형으로 곡선을 타고 있어서 굉장히 좀 트렌디해 보이고, 또한 이 마노모스의 브랜드 정체성을 인테리어에 굉장히 잘 녹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쇼룸 분위기가 안경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안경을 써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마노모스라는 브랜드가 셀럽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바로 이 제품. 이 제품 보면 딱 떠오르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안경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MC 김성주 씨가 착용한 안경이에요. 아, 어쩐지 낯이 익긴 하더라니. 김성주 씨 말고도 BTS, 도진우, 딘딘,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착용한 안경 중 하나예요. 안경을 직접 써보니까 김성주 씨가 왜 이 모델만 오래 착용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이 제품 말고도 추천해주시는 제품이나 아니면 많이 찾는 제품들이 있을까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근태 모델을 특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단정함을 추구하는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클래식의 굉장히 기본적인 스타일. 최근에 사내맞선이라는 드라마에서 김민규님께서 키스씬에 착용해 주시면서 엄청난 반응을 이끌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사실 안경 자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안경에서 장신구적인 요소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로즈골드 컬러의 레이디라는 모델인데, 최근에 티타늄 소재를 통해서 리뉴얼을 한 그런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벼움을 추구하고 컬러적으로 굉장히 여성스럽고 많이 착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굴형과 스타일링에 맞게 한번 안경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 모델은 베이비라는 모델인데요. 전면부가 그렇게 넓지 않고 착용하셨을 때 관자놀이 앞 정도에만 위치하더라도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 나오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옷도 네이비색이셔서 바이올렛 컬러의 모델로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착용하시기에도 좋고, 그리고 패션적으로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안경 쓰면 될까요? 선생님은 크리켓츠라는 모델을 착용하시면 이거 굉장히 아까 어울리실 것 같아요. 사내연의 네, 사내 맞선 공개 처형을 하려고 이제 크리켓츠 모델은 전면부가 넓기 때문에 두상이 크신 남자분들께도 적합하게 잘 어울리는 모델이고요. 하근태인데도 가벼워요. 무거운 하근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착용했을 때 메탈테, 티타늄테 쓴 것처럼 굉장히 좀 가볍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네요. 귀에 닿거나 피부에 닿는 모든 부분이 롱팁이라고 해서 얇은 뿔테 소재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이라도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아까 담당자님께서 이 안경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경을 일단 하나 겟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고 저는 딱 쇼룸 들어오자마자 이 선글라스가 눈에 너무 띄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쓰고,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하는 여기다 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하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노모스의 이츠모 제품, 아까 일본이 굉장히 안경을 잘 만드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티타늄 컬러나 색감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이 티타늄 퀄리티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 디자인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이 디자인 안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나타났는데요. 또 이 디자인이 아까 담당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이에요.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여성분의 얼굴의 톤을 화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쇼룸을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제일 눈에 먼저 띄더라고요. 약간 어떤가요? 굉장히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선글라스인데 코받침이 있어가지고 네. 딱 지지해주는 느낌? 마음에 듭니다. 저는 지금 제가 들고 왔는데요. 네, 한번 써볼게요. 김성주 안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클립으로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선글라스처럼 쓰고 안경을 쓸 때는 이렇게. 저는 이 안경을 하나 골랐고요. 일본에서 생산하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디자인이 살짝 특이하지 않나요? 무난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착용했을 때 사람 얼굴형에 최대한 좀 흡수되면서 그렇게 많이 튀지 않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이 모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데일리로 쓰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쇼룸을 둘러봤는데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를 대표하는 한 곳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룸팔사라는 공간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분들이 내가 찾던 안경 그리고 안경을 통해서 멋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연구하고 기획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 시즌에 적극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글래스미추를 하기 전까지는 안경은 그냥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안경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컨셉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안경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글래스미추를 통해서 우리 희재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고 더욱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도 인사를 드려볼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안녕.